서준아, 서운아, 오늘 삼촌 온대, 엉클. 누구랑? 몰라, 아빠도 몰라. 근데 어떤 엉클이 왔으면 좋겠어? 잘생긴 엉클, 재밌는 엉클. 혹시 얼마 전에 만난 이 엉클인가요? 서준이는 어떤 엉클 왔으면 좋겠어? 키 크고. 키 크고 또? 이 엉클이 다 해줄 수 있대. 이쁜 누나. 이쁜 누나? 네. 아니, 엉클. 아, 이쁜 누나. 야, 서준아, 너 그러면 안 돼, 벌써부터. 결혼은 했나요, 안 했나요? 아기도 있어요? 일단 남자아이도 둘이라 체력, 그 다음에 정신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. 이윤석, 한민관, 절대 안 됩니다. 블랙리스트예요. 제일 좋은 건 이훈 씨 같은 체력에 송소희 같은 외모죠. 바랄 나위가 없죠. 잠시도 눈 돌릴 틈 없는 육아의 세계. 근 1년 동안 육아를 떠나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? 안녕. 아빠들에게 쉼표를 선사한 삼촌이 돌아왔다? 좋은 프로네요.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. 더 좋은 에너지로 아이들과 잘 한번 놀아주겠습니다. 삼촌! 나도! 어? 슈퍼맨이 돌아왔다 126화 육아에도 쉼표가 필요해 첫 번째 이야기. 야, 삼촌 누군지 알아볼까 먼저? 여기 힌트가 있대. 뭐야?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? 정갈한 눈썹, 깔끔한 손톱, 복스러운 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? 삼촌이 내려야 할 차 안에서 흥겹게 내리는 토끼 한 마리. 많이 통통한 토끼 삼촌 누구신가요? 지금 벗어도 돼요? 왜 이런 옷장 보셨어요? 아니, 그저 애들 동물 좋아하고 그러니까 좀 이런 거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? 여행 가방. 아, 이거는 이제 보여줄까? 이건 내 땀 닦을 수건이야. 내 땀 닦을 수건이고, 뭐 식빵이랑 뭐 딸기도 사왔고. 그래서 벌써 땀 나잖아. 아, 좀 얇은 걸 구할 걸. 서준이처럼 서원이도 옳지. 옳지, 잘한다. 서원이도 또 들어봐. 멋있어요. 잘 와요. 따라. 왔다. 밖에 나와서 이거 봐. 밖에 나와서 귀여운 토끼를 찾으세요. 어? 토끼가 삼촌인가 봐. 쌍둥이 맞을 준비 중인 삼촌. 벌써 지치신 건가요? 어머? 어? 당근이랑. 당근이랑 토끼랑 있지? 아, 깜짝. 무서워? 무서워? 안 무서워. 산 토끼. 토끼야. 아니, 서준이 이런 거 좋아할 나이 지났구나. 이제. 야. 서준. 너 어떻게 하려고 왔어? 어머, 제가 누군지를 아세요? 얘 너 어떻게 알아? 너. 야, 너. 얘 너 어떻게 하냐, 오늘? 너 어떻게 하려고 왔어? 어머, 너 어떻게 하면 좋아? 야, 너 어떻게 하면 좋아? 삼촌이 엉클이잖아. 삼촌이야. 서준이와 꼭 닮은 외모로 화제가 되었던 준현 삼촌. 어린 시절은 마치 쌍둥이 같죠? 웃었다. 서준아, 삼촌 기억나? 삼촌 진짜? 안녕하세요. 옳지. 아, 이건 이따가. 애들은 이제. 이서준! 왜 뛰는 거야, 저렇게? 왜 가는 거야? 왜? 준현아, 이게 잡으라는 거야. 근데 정말 잡으면 안 돼. 밀당이야? 그럼.
야, 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돼, 육아는. 이거. 자, 네가 먹는 데만 할까? 옷도 형 붙였어. 서원아, 서원아. 언니 못 갖추는데 삼촌이 옷 가져왔어. 물 한 모금 입자. 이 서원. 이 서원 옷 가져왔어. 이 서원. 이 서원. 여기 있는 장꾸 여기 있는. 어, 좋아 좋아 이러고 장꾸. 이렇게 놀아줘야 돼. 잡으면 안 된다는 거지? 잡으면 안 돼. 이렇게 놀아줘. 이렇게 이사. 놀아줘야 금방 친해져. 어, 좋아. 이사주. 몸으로. 이사와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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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입어볼까? 안 입어? 입어볼까? 그래. 이거 서준아, 아니 서원아. 아, 내가 힘들어. 너 숨소리에. 아우, 어떡해. 우리 서준이 추우니까 이거 입고 식빵 먹을까? 입을까? 뿅. 이쪽 팔도 입을까? 식빵 먹을까, 그리고? 아, 이렇게. 에? 이? 식빵 주세요. 서준아, 무슨 삼촌이야? 그렇지. 아이, 귀여워. 형, 몇 가지 알려줘요. 리액션, 그 다음에 목소리 톤, 그 다음에. 뭐. 엉덩이가 무조건 가벼워야 돼. 서준, 이거 먹어. 왜 거기 머리에 얹는 거야, 서진아? 이렇게? 장꾸, 가만 있어. 안 떨어지게 걸어가, 안 떨어지게. 살금 떨어져. 이선순 먹어야 돼. 이리 와. 이선순. 또다시 시작된 잡으면 안 되는 술래잡기. 사실 술래잡기라기보다는 마라톤에 가까운데요. 이선순. 준현 삼촌 드디어 결승선을 향해 막판 스퍼트를 올리는데요. 잘 왔다. 야,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? 어. 야,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. 어? 야, 너 지금 온 지 30분도 안 됐어. 서준아. 이 집에 오면 누구든지 하염없이 뛰게 된다는 수지 동천동 미스터리. 먹어야 돼. 이리 와. 준현 삼촌 살 빠지겠어요. 그래도 삼촌이 열심히 놀아준 결과 낮잠에 든 쌍둥이. 나중에 돌아와서 너무 친해졌다고 질투하지 마시오. 어? 야. 너무나 친해졌다고 질투하지 마시오. 다녀오세요. 믿고 다녀오세요.